내가 제일 재밌는 얘기는 옛날에 그거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후배가 와서 술 먹고는 언니 내가 참 근데 야 지금까지 집이 없니? 야 나 이거 집 싸게 줄게. 전화기 소리 다 했어. 준다고 술김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준다고 술김에 얘기를 해버렸어. 어머 어머 집을 팔았어요? 어 집을 진짜요? 어 아니 싫다고 했어. 진짜요? 그래 아니 남편한테 이렇게 해서 얘기하신 거 예를 들어 8억 받으면 언니 돈 없어요. 아 괜찮아 그러면 너 얼마나 있는데 3억 있어. 엄청 싸게 그냥 계약을 했어 지가. 그리고 나 이제 대빵 싸웠는데 나중에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권이라고 엄청 애먹었어.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그러다가 술김에 그냥 나까지 어디다 넘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절대 못 바꾼다. 아무리 죽어도 집사람이 가장 아끼는 건 나 하나야. 어머 와 아니 이거 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집을 어떻게 저 남자 웃기는 남자네. 개소리 다 했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김치랑 보쌈 퍼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진짜 집을 퍼주신 거예요. 아니 집을 퍼준 게 아니야. 아니 8억을 3억이면 후배들이 명절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제 그 애가 착한 애야. 이름도 있는 애고 착하겠죠. 예. 집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살래는데. 그런데 그때가 집값이 요새 같은 때야. 돌아서면은 2천만 원, 돌아서면 3천만 원,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그러면은 내가 집을 싸게 줄게. 왜? 그러면 걔가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 왜? 이거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한 채야. 아니 그러면 남능미 마담님은 집이 막 여러 개 있었어. 아니 한 채야. 우리한테 딴 데로 너보다 나니까 딴 데로 가면 되니까 너 이거 사라 그랬어.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게. 여보 내가 이만저만 해서 걔 우리 집 싸게 주기로 했어. 걔가 요것만 가지면 집 싸겠더라.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 옆에다가 붙였지. 어 집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당연하죠. 너가 계약 안 했지? 그랬어.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안 돼. 안 되지. 그래. 당연히 그래서 안 되지. 여보, 내가 말로 했는데 후배한테 그 최신 있지. 안 돼. 나도 그거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 야, 내일 와서 빨리 계약을 해. 이랬거든.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아, 저 이상한 남자에 별소리가 있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해줬어요. 어머, 지금 이상한 네가 집 알아보러 가. 그러더라고. 이상한 게. 그럼 나는 혼자 집 못 알아보러 못 가지. 당신이랑 같이 가야지.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집값이 안 되는 거야. 어떡해. 집값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남편 그래가지고 돈을 그 융자를 얻어가지고 어머. 결국 집을 샀는데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남편이 난 곱게 안 보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큰 실수했지. 그렇다고 방송에서 저 소리 할 거야? 아니 근데 집을 그렇게 오래된 주신 얘기인데. 거는 이상한 건 지금 우리 남능민 선생님인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아그렇지 천상가 봐 진짜. 아깝군이. 어. 아니 그러면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이 정도.